청춘, 풀을 청 봄춘, 푸른 봄.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계절은 봄인가요? 헬조선, 열정페이, 엠포세대,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는 청춘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내 꿈도, 대한민국도, 아이들의 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날들이었지만 우리는 오늘도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포기를 모르는 나눔의 천사들. 우리의 이름은 홍계교육재능기부단입니다. 청춘, 나눔으로 미래를 여는 푸른 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홍계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2021년을 함께했습니다. 홍계교육재능기부활동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계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통계적 사고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찾아가는 통계교육 활동으로 다양한 통계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통계활동을 유도합니다. 통계교육재능기부단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의 수요를 조사하고 재능기부단 모집, 교육지원, 교육활동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육 및 행사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계교육 재능기부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서포터즈 간담회 및 모집, 발대식, 워크숍, 공모전, 수료식까지 우리의 나눔 활동은 2021년 한 해를 수놓았습니다. 홍계교육 재능기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능기부단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재능기부 운영을 체계화하고 홍계교육 재능기부의 홍보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서포터즈 간담회를 통해 재능기부단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였고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을 진행하였고 서포터즈 14명과 재능기부단 48팀, 243명의 인원이 최종 합격하여 멋진 출발을 준비하였습니다. 재능기부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홍계 기초, 통그라미, 홍계 포스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는 발대식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 홍계교육 재능기부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발대식을 통해 재능기부단 및 서포터즈 운영 방향을 확인하고 역할을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만남이었지만 새로운 만남과 출발에 가슴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나눔을 위해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위한 권역별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리허설을 통해 각 재능기부단 팀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대학교 교수님의 자문을 진행하여 보다 높은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재능기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소풍 가기 전날 밤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설레고 들떠서 잠을 설치던 그때처럼 우리의 마음은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재능기부단은 총 246개교에서 16,405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300번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팀당 5개교 이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능기부 활동 기간 중에 UCC와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공모전 도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21년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재능기부단 일부는 대전 통계교육원에 모였고 일부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서로의 활동에 대해 최종 보고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엔드가 아닌 엔드라는 사실을요. 아이들과 만나 통계교육을 진행하며 어렵고 지루하게만 생각하던 통계가 얼마나 생활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는지 하나 둘 알게 되면서 아이들의 표정도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마스크 너머로 대화하고 눈을 마주쳤지만 아이들의 열정은 7월의 태양보다 뜨거웠고 우리들의 도전은 4월의 새싹보다 눈부셨습니다. 2021년 눈부셨던 우리들의 도전만큼 2022년 새롭게 시작될 도전 또한 아름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계절은 푸른 봄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통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통계란 많은 친구들과 상호의 조사를 해도 의미 있는 결론은 없는 것입니다.
어땠어요? 오늘요? 네. 엄청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내가 이거 자료 만드는데 네. 또 오랜만에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꾸미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오늘 수학과 사회가 합쳐진 것이 통계란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배운 게 뭐가 있었어요? 배운 거는 통계될 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웠고요. 오. 그 다음에 포스터에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통계교육재능기부단은 통계청 통계교육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이 함께합니다.